한가위를 맞아 많은 이들이 가족, 친지를 찾아가지만 만나는 사람 없이 외로운 연휴를 보내야 하는 노숙인들을 위해 인천 내일을 여는 집이 도시락과 선물꾸러미를 나눴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인천 부평역 광장,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사단법인 인천 내일을 여는 집이 긴 연휴를 앞두고 도시락을 나눈다는 소식에 노숙인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겁니다. 평소 도시락 나눔을 통해 자주 접하는 얼굴이지만 명절을 앞두고 마주한 얼굴이 더욱 반갑게 느껴집니다. 잘 보내세요. 한가위를 앞두고 진행된 도시락 나눔은 평소보다 더 풍성하게 준비됐습니다. 내일을 여는 집은 도시락과 함께 송편과 컵라면, 즉석밥, 의약품 등을 담은 선물 꾸러미를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추석이 연휴 때하고 달리 굉장히 길게 지금 잡혀져 있어요. 그만큼 이 사람들의 고통이 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매일같이 11시 반에 이곳에서 도시락을 나눠주는데 이번 나눔에는 지구촌 구호개발연대 전병금 이사장도 함께했습니다. 전 이사장은 추석 연휴 기간 더 외롭고 쓸쓸할 노숙인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일이라며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역의 교인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사람들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굶지 않도록 교회가 도와주고 전도가 안 돼도 인천 내일을 여는 집 이사장 이준모 목사는 연휴일수록 더욱 소외된 이웃들이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한국교회가 온정을 모아달라고 말했습니다. 따뜻한 명절 보낼 때딱한 번이라도 우리 거리에 있는 노숙인들이나 가난하게 사는 이웃들을 위해서 한 번쯤 생각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면 우리 한국 사회가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천 내일을 여는 집은 주말을 제외하고 다음 달 2일까지 부평역 광장에서 추석 특별 나눔 사역과 거리 현장 상담을 이어갑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